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웅크러진 시간 또 나의 삶이다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구겨지고 찢겨지고 어 포기하고 날개 꺾인 추락하고만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자신을 향하여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윙 바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 2006년 초에 명왕성으로 출발했던 무인 탐사선 요라이전스가6년 9년 6개월을 날아서 명왕성에 접근해서 근접 촬영을 해내서 천문학자들을 열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찾아보니까 상상이 잘안 돼요. 60억 킬로미터래요. 뭐 이해가 잘안 되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셔야 여러분 놀라시나요? 그 놀라는 표정, 뭐, 65km? 뭐, 한 6km만 가면 되나? 뭐, 이 표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빛의 속도로 가도요, 4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래요. 근데, 더욱 놀라, 놀라운 것은, 아, 보통 시속 평균 5만 8천 km를 날라서 갔대요. 빠를 때는 7만 8천 5,200 킬로를 날려갔는데요. 이 탐사선 무게가 478 킬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요, 이 연료가 연료를 달았는데 로켓 있잖아요. 소울 연료를 달았는데 이 연료가 무려 77 킬로밖에 안 된대요. 이게 얼마나 킬로그램 작은 거냐 하면은 우리 배가 트 가정 가정에서 쓰는 전등 있잖아요. 두개 정도 용량이래요. 근데 이두개 정도 의 용량을 가지고 몇 년을 여행했다고요? 9년 6개월을 여행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명왕성에 명항, 가서 근접 촬영해서 성공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 작은 비행, 비행체가 그 조그만 연료를 싣고 어떻게 해서 그먼 어, 여행에 성공이 가능했을까? 그 기법이 바로 스윙 바이라는 기법이라는 거야. 우주 탐사선의 항법 중 하나로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궤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참 과학자들이 대단하죠. 이 궤도를 다 이렇게 돌아가는 궤도 있잖아요. 빙빙 돌면서 가는데 시간을 다 계산했대요 거리하고. 어, 그래서 그 행성에 들어갔을 때 중력으로 잡아 당겼다가 다음 행성까지 이게 방향을 정해서 쏘아주는 힘이죠. 이 힘에 의해서 무려 9년 6개월을 여행했다라는 거야. 불가능한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사를 좀더 이렇게 찾아보고 이것이 어떤 함법인가를 자세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스윙바이라는 이 기법을 들으면서 아, 영적인 순례를 행하는 나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연약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초라하기만 한 우리의 삶 함량미달인 우리의 인생 티끌같고 채같은 진토같은 우리의 삶두 번째 주어진 2016년이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두려움, 불안함, 미래에 대한 근심. 이것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술래 여행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까지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스윙 바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동력 대신은 이 우주 탐사선이 자체 연료도 열도 빛도 받지 못하는 캄캄한 우주를 여행하면서 토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이런 행성에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그 그 행성들이 품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우린 2016년을 다시 한번 허락받았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 스윙바이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스윙바이를 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살피면서 한두 가지 기도 제목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적 스윙바이 할수 있을까? 한두 가지 기도 제목 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7장에 대한 응답입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탄식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곤고한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형벌입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산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입에는 입, 코에 는고 발가벗겨 놓고, 묶어가지고 딱 대면 시켜 놓는데.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에서 썩은 기운이 산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점점 이산 사람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형벌이 곤고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느니라이두 마음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8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합력하다는 이 말씀은요 공동 번역의 상호작용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 미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서로가 서로를 의논하고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일을 감당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어떻게 이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부르신 받은 그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는 칭의를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8 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구원의 그 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25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예수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제 법을 따른 인간입니다 7장 25절입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력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은요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주시고 도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그를 도우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합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답답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합력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지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합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3장에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님 이세 이 분이 서로 합력하여서 상호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들어야 될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어,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시험 맞치면 올백 맞아요. 그래서 머리도 올백으로 밀고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올백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합니까? 그 아들이 학원 마치고 와서 옆집 아이, 그 올백 아이가 12시에 우리 집에 와서, 아줌마, 라면 좀 끓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끓여 줄 거예요. 그러나 얘기할 거예요. 그집 부모에게 전화해서 당신 아들 이상하다고. 근데 재수하고 있는 우리 아들요? 공부 썩 잘하고 있지 않은 우리 아들요? 어떻게 해요? 12시가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당당하게? 엄마, 밥. 아빠, 돈.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상호작용하시은요그 교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상호작용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고 이끌어가는지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로마서 8장을 써 내려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 가운데 만나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일하시고 상호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란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박해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는 아니하 했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가 나를 기뻐해.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나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은요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은요 1장이나 2장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이사야는 6장에 가서 소명을 받아요. 왜요? 이때까지 이사회는 하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요? 왜요?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물을 끓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시아 왕이 정치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선지자가 할것 없이 그 종교계획도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이사회는 하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 소리만 들으면 됐어요? 우시아만 바라보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우시자를 걷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로 하늘 소리 듣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에서 5, 5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목사, 무늬만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차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열등하고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 6장의 소명의 이 장이 주의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들려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서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담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능자와 이기지 못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다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기지 못하세요? 이렇게 초라한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바꿔놓은 존재란 말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마디 하시잖아요? 그 중에 제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뭐예요?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 독생자와 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소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시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허접하고,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볼품이 없고, 지금은 짝퉁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공사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명품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갈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공동 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즘 청년들 수저 농정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농쟁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버지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공고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떨게요 당신의 아들까지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이나 선택은 다시 거두시지 아니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받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집에 가면 몸이 무겁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힘들어요. 밖에 있다가 막 얘기하면 5분 정도 막내 6살짜리에느보면 아, 너무 기쁘잖아요. 한 5분 놀아주면 배터리가 끝나버려요. 이쁘다 뽀뽀 쪽쪽 처리가 엄마한테가 그리고 방에서 뻗어있습니다. 할머니가 제 방에 금지령을 내립니다. 아빠 피곤하다. 아들 둘, 들어가지 마라. 막내 딸, 들어가지 마라. 근데요, 우리 막내는 씩씩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빠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엄마한테 달라, 그래. 아빠 해줘. 냉동실에 들어가, 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그러면 맞짱 떠볼만 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하늘 소리에 반응한다면, 이 험한 세상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초라한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지만, 가진 것 없는 아이들이지만, 이찬수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쓰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복음성 많이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천군 천사가 날 부러워한답니다 우리 이사 가야 되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의 보안은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의 삶 여정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품어주시고 힘주셔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암송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말씀이 열어 주실 때까지 그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고틀립이 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터널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외치며 출구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있어 줄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샘 상처를 입으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거라. 널 비난하지도 섣불리 충고하지도 않는 내 아픔을 함께해 줄 사람 곁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속에 깊이 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작용하고 있어. 협력하고 있어. 너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래.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